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 철통 같을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남아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BOE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최근 핵실험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you're right that we have continued to place additional pressure on those responsible for the proliferation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uclear advancements in the DPRK. We have announced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those proliferators even in recent days. Recently, U.S. Indo-Pacific Command ordered intensified what we call ISR, that i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ollection activities in the Yellow Sea, as well as enhanced readiness amo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forces in the region.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억제와 방어에서 우리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화와 외교에 열려 있고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쪽은 물론 북한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다리겠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한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는 북한과 관련한 새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자신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한일 3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ne thing I'm confident will not evolve, that is our ironclad alliance with the ROK. We will continue to have an incredibly close alliance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It is an alliance, it is a partnership that transcends administrations, whether in this country, whether in the ROK, whether in Japan, for that matter, in the trilateral context.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정보 사안에 대해선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상황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응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20여 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을 추가 제재하지 않는 이유와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를 이날 자정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 조치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인 캣 케맥 의원은 블링컨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대북 제재는 중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31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의 한국계 영김 의원과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은 특히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증강을 위해 고문과 강제노동,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장도 북한 정권이 자의적 구금과 강제 실종, 고문, 종교와 신앙의 자유 제한 등 주민들을 상대로 한 지독한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서 인권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에 책임을 묻는 이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의 인권 증진과 인권 침해 기록,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탈북 난민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합의의 산물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조속 임명과 중국 정부의 탈북 난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 당국에는 주민들의 통제 강화를 위해 만든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재개한 데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준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정해진 수순이지만 향상된 역량을 보일지에는 회의적으로 평가했으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북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의 지난달 24일 모습입니다. 북한의 2000톤급 즉 심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이 차양막 아래 숨겨져 있고 아래 왼편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용 바지선이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22일에는 영웅함의 선미가 차양막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아래에는 잠수함을 끌고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예인선이 보입니다. 다음 날인 지난 23일 영웅함은 다시 차양막에 가려 보이지 않고 예인선은 왼편 바지선 옆에 정박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최근 이 같은 위성사진 8장을 공개하며 북한이 SLBM을 시험할 때 동원되는 잠수함과 예인선, SLBM 시험용 바지선이 모두 등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824 영웅함 개조 또는 수리 작업이거나 위성사진 포착을 염두에 둔 기만 전술 혹은 SLBM 시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재개한 데 이어 또다시 SLBM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위성사진의 정황과는 별개로 북한의 SLBM 시험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다만 실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n SLBM launch is very likely. The real question is, will it be from a submarine or from a launch platform? You know, as CIS says, the launch platform was moved. Okay, did they move that to prepare it for a launch? Don't know.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SLBM은 기술과 운영 측면에서 훨씬 더 집약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잠수함전 수단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보유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SLBM 역량을 확보하면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 don't think we really are because shoal type of operations for ASW is very difficult and they've got a coastline where they can operate and get coverage from the shore.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도 한국에 배치된 사드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용으로 360도 전면 탐지가 어렵다면서 북한 잠수함이 남하에서 동중국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 통합은 모든 위협이나 적에 대해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방어에 사드와 패트리언 미사일 방어체계의 통합이 효과적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작전 보안 고려사항으로 특정 세부사항이나 역량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높은 수준의 파이투나잇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 통합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미국 의회 군사위 청문회에서 언급한 것으로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두 미사일 체계 통합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주일 미군도 VOA에 두 미사일 체계 통합 운용은 일본 방위조약 의무 이행 능력을 보장한다면서 우리는 위협이나 위기 또는 인도적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 북한에 배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28만 8천 회분도 북한이 수용을 하지 않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마켓 안내판에 13차 백신 배분 계획에 따라 북한에 할당된 백신 수량이 0으로 변경된 데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해당 숫자가 맞다면서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백신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재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는 지난 2일 13차 백신 배분 계획에서 각국의 필요를 기반으로 백신을 배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북한에 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을 취소하고 이번에 취소된 128만 8천 회분을 추가로 배정했었습니다. 한편 코백스는 14차 백신 배분 계획에서 미국산 노바백스 백신 25만 2천 회분을 배정했지만 이 역시도 북한이 수용 의사를 나타내지 않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